저분 너무 잘 잘랐지? 뭐 거의 뭐 신이죠, 신. 여기에서 1번 단발, 2번 단발, 3번 단발이야. 딱 봐도 단발은 1번이 이뻐. 2번, 3번 중에 누구한테 단발이 좀 더 적합할까? 이거 특히나 또 이렇게 귀가 이렇게 있어갖고 귀에다가 요렇게 요렇게 꼽는 단발이거든? 요렇게. 자, 이때 단발 자를 때 여러분들이 가장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걸 좀 어려워하거든? 단발을 자를 때 보통 우리가 얼굴형을 보잖아. 이렇게 얼굴형을 보잖아. 근데 단발을 자를 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혜원아? 매장에 단발 자를 때 고객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게 뭐야? 예를 들어 길이, 층, 그 다음에 질감, 그 다음에 컬 이런 기준을 봤을 때 단발 자르는 고객들을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 혜원아? 맞아, 길이야. 왜? 단발은 길이가 중요하거든. 나영이 알잖아. 단발 머리로 자르잖아.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길이, 길이가 중요하지. 그럼 생각해봐. 얼굴형 예쁜 사람은 상관없는데 얼굴이 동글동글한 사람은 단발 자를 때 짧게 자를 수 있을까? 아니면 길게 자를 수 있을까? 길게도 자를 수 있고 짧게도 자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얼굴이 이렇게 옆으로 높대대한 사람들은 길게 단발을 이렇게 자를 수도 있지만 짧게도 단발을 이렇게 자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단발 자르는 데 있어서 제약성이 클까 적을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얼굴이 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얼굴이 이렇게 길어. 그럼 단발을 자른다고 했을 때 단발을 이렇게 짧게 자를 수가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이렇게 자를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래서 얼굴이 긴 사람들은 단발을 자를 때 기장 설정이 늘 길어질 수밖에 없어. 왜냐면 생각해봐요. 단발이 턱 끝까지 떨어지는 게 제일 예쁘단 말이에요. 요 정도에 떨어지는 라인이. 근데 얼굴이 길면 당연히 턱 끝보다 길어질 거 아니야. 그럼 길이가 길어지면 단발 느낌이 날까 안 날까? 잘 안 나. 그래서 단발을 자를 때는 얼굴이 차라리 좀 동글동글하더라도 좀 짧은 사람들이 단발을 하기가 좀 좋은 거지. 그러면 길어지는 킵되는 스퀘어를 자를 거기 때문에 요 부분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떻게 다이거널 섹션으로 킵될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자, 떨어졌다. 자, 떨어졌을 때 기장 설정했을 때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이거 단발 레이어드니까 기장 설정이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가발은 얼굴이 좀 많이 작아서 턱 끝에 맞추면은 많이 짧아져요. 턱 끝에 맞추면 여기까지 잘라야 돼요. 그럼 너무 짧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 로고, 이렇게 동그라미 로고가 여기 있거든? 이 로고 밑선에 맞춰서 이렇게 어떻게 스퀘어가 될 수 있도록 이쪽 끝을 킵해서 잘라주면 돼요. 이때 잘 안 잘리면 이런 식으로 콤으로 킵해서 최대한 킵해준 상태에서 자르고 커트가 끝났을 때 이런 식으로 이쪽이 길어지게끔 충분히 킵을 해서 트라이앵글 같은 느낌으로 스퀘어를 잘라야 블로우 드라이 하고 스타일링 끝났을 때 스퀘어로 떨어져요. 근데 이때게 정말 스퀘어로 자르면 어떻게 된다? 라운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오케이? 짧은 머리일 때. 네, 짧은 머리일 때. 목선보다 짧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했죠? 혜원이 이해했니? 오케이 해야지 그러면. 오케이 해줘. 한 번만 해줘. 오케이 한 번만 해줘. 오케이 좋아. 자, 그럼 계속 콤 대고 자르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콤으로 이렇게 밀어서 자르면 안 돼요. 자연 상태에서 떨어지는 내추럴 볼 느낌 충분히 살려서 빗질 한번 해놓고 그 다음에 끝에만 딱 잡아서 이 상태에서 잘라주는 거야. 이 상태에서 최대한 층이 안 생기게. 그리고 여기에서 주의할 건 뭐냐면 커트가 다 끝난 다음에 리파인 작업을 통해서 길이를 한 번 더 수정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젖은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틀어지는 부분들이 생긴더라도 너무 연연하지 말고 자르세요. 그게 중요해요. 자, 그럼 여기서 계속 섹션 따라서
잘라주죠. 저는 섹션 좀 러프하게 쓰는데 여러분들 좀 꼼꼼하게 써줘요. 자, 그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내추럴 볼 체크하고, 체크한 상태에서 빗 대고 자연각도 위치에서 떨어지는 느낌 최대한 살려서, 자, 이렇게 이쪽이 짧아지지 않게, 이쪽이 짧아지지 않게 커트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사이드 나눴고요. 자, 사이드 나눈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약간 다이애그널 섹션 같은 호리존탈 느낌 살려서 커트 진행하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 기장 살려서 커트. 이런 데는 자, 콤으로 이렇게 킵해서 잘라주면 돼요. 자, 제가 전에 그라를 한번 잘랐던 머리라서 위에 단차 때문에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이게 자를 게 더 이상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위에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스럽게 두상 따라서 빗질 해준 상태에서 끝에 보고 킵해서 커트. 그러면 최종적으로 커트 쉐입 떨어졌을 때 어쨌거나 원래 스퀘어 느낌이 이런 느낌이라면 왼쪽으로 1cm 정도까지는 길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길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두상 따라서 이렇게 말리면 뒤에서 봤을 때 어떻게 돼? 스퀘어로 떨어지지. 두상을 따라서 이렇게 말려버리는. 그리고 옆에서 봐도 이게 스퀘어 같아요. 두상에 따라서 말려질까. 근데 일자로 잘랐을 때 두상 따라서 말리면 이렇게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사이드 부분 지금부터 진행할 거고, 자, 이때도 쉐입 맞춰서 자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잘랐을 때, 전체적으로 커트를 진행을 했을 때, 가이드를 뭘 보고 자르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코너 부분을 이렇게 킵할 수도 있고, 코너 부분을 좀 잘라주면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더 맞냐면, 코너 부분 1cm 정도를 잘라주면서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좀 더 쉬워요. 그래서 지금 머리를 잘라줄 때 중요한 건, 콤을 자연 상태에서 갖고 와서 잘랐을 때, 이렇게 끝에 대고 자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잡았을 때 이 코너 1cm를 가볍게 정리하면서 스퀘어를 잘라준다 라는 거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저 텐션 거의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잘라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귀 뒤에 꼽아봐. 그러면 어차피 여기가 살짝 짧아지거든요. 이렇게 짧아지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도면 되죠. 그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이 이미지보다 머리 길어 보여요? 짧아 보여요? 이렇게 봤을 때? 저 이거랑 이거랑 두고 봤을 때 이게 길어? 이게 길어? 이게 길지? 이게 맞는 거예요. 왜? 머리 말리고 C컬 넣고 하다 보면 점핑 되면서 어떻게 될까? 많이 짧아져. 근데 원하는 이 정도의 기장으로 웨트 커트 때 길이 맞춰놓고 블로우 드라이 하면 사고 나요. 엄청 짧아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 유의해서 커트해주고, 자, 사이드 부분 마찬가지로 자 연결해서 커트 진행합니다. 이때 팁을 알려주자면, 사이드 부분에 홀이 안 생기게끔 커트를 진행을 할 거면, 자, 이런 식으로 귀파키를 중심으로 해서 머리를 앞뒤로 나누고, 나눈 상태에서 자 귀파키 뒤쪽 머리 한번 자르고, 다시 나눈 상태에서 귓바퀴 앞쪽 머리 한번 잘라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돼요. 이때 중요한 건 손가락 넣지 않고 자르는 거고, 자, 그 상태에서 다 내려서 잘라주고, 이때도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자 튀어나오는 부분 맞춰서 잘라주세요. 자, 그럼 기장 떨어졌고, 자, 반대편 동일하게 진행한다고 자 생각했을 때, 자, 귀 바퀴에 걸어서, 자, 여기 코너 1cm를 제거하면서 자 커트. 자, 이때 주의할 건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스퀘어니까 양쪽 길이가 똑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똑같아야 되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른쪽이
조금 길어요. 정말 살짝 길어서 조금만 더 자르고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스퀘어니까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좌우 똑같죠? 좌우 길이. 그래서 이것만 체크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 다시 내려서 자 귀에 꼽아서 자 뒤쪽 먼저 머리 가이드라인 잡고 사이드 부분 더 짧아지지 않게 정확하게 커트해서 스퀘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동일해져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머리 다 내려서 이번에도 내려놓고 커트 커트. 정면에서 봤을 때 좌우 길이 동일하죠. 그럼 이때 길이 체크 해보는 건 귀 뒤에 꼽았을 때 단발 느낌이 나는지 안 나는지 보면 돼요. 자, 7부팅 진행했을 때는 가이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이드 먼저 설정. 자,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자, 가이드 하나를 갖고 오는데 자, 이 가이드가 어디까지 레이어다? 골든 포인트까지, 여기까지 레이어다. 이 밑으로 건들면 안 돼요. 골든까지 정확하게.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거는 자, 콤 했을 때 루트부터 콤 들어가고 그대로 손가락 들어간 상태에서 자, 위로 들었다가 지면과 수직인 상태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이드 커트 스트레이트 아웃 개념이거든요. 스트레이트 아웃 개념으로 보면 여기 가이드를 중심으로 이제 두상 따로 돌아갈 거죠. 자, 그럼 사과깎기 개념이니까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사과를 깎아요. 하나, 둘, 셋. 그래서 하나 자 여기 두상에서 끊어주고 자 온베이스에서 잡았을 때 자 루트온도콤 그대로 들어가서 자 내려와서 플랫 레이어로 커트 다시 반 나누고 자 사각각기로 반 갖고 와서 골든 포인트에서 끊어지고 다시 그대로 갖고 와서 다운해서 길어지는 부분 커트 다시 여기서 사각깎기 하나, 사각깎기 둘, 잡아서 끊어주고, 자, 여기서 그대로 들어와서, 다운해서, 커트. 자, 이때게 주의할 사항은 발이 계속 쫓아가야 돼요. 쫓아가지 말아야 돼요. 발이 계속 쫓아서 이렇게 가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나눠주고, 다시 사각깎기로 끊어줘서, 자, 두상각도 그대로, 올라와서 떨어져서 자 지면과 수직인 상태로 커트 되면 떨어졌을 때 자 라운드 레이어 되는데 라운드 레이어의 차이점 뭐냐면 여기는 저번에 트라이앵글 들어간 거고 라운드 들어간 거 완전 달라요. 그라로 트라이앵글 됐을 때는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럼 모발이 떨어졌을 때 여기가 넓게 퍼지거든요. 넓게 이렇게 밖으로 퍼져요. 근데 레이어가 들어가면 얘는 감겨요. 이렇게 두상이 완전 달라요. 커트 스타일이. 그래서 그라를 넣었을 때와 레이어를 넣었을 때의 차이는 뭐냐면 두상을 감겨주고 싶을 때는 레이어 두상을 끼고 옆으로 퍼뜨리고 싶으면 어떻게? 그라 알겠지?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뒷부분 레이어 내야 되니까 사각깎기 자 골든 포인트에서 정확하게 깎아주시고요. 자 두상 따라서 떨어져서 내려오고 자 커트 지면과 90도인 상태로 다시 밀어주고 그대로 갖고 와서 사각깎기로 자 잡아서 루트 온도 콤 해서 떨어뜨리고 자 여기서 가이드 보고 자 커트 다시 반 나누고 반 갖고 와서 바디 이동 그대로 떨어뜨려서 자 가이드 보고 커트 자 정확하게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 보는 방법은 이렇게 내가 방금 잘랐던 오버 쪽 섹션 갖고 와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라운드로 이게 떨어져야 돼요. 라운드 부드럽게 두상 따라서
둥글게 떨어져 있어야 돼. 저분 너무 잘 잘랐지? 뭐 거의 뭐 신이죠, 신. 나눠주고 위에 오버쪽 갖고 와서 자 어떻게 자 위쪽으로 그대로 들어 올리다가 내려서 플랜 레이어 가이드 어디 있어요? 여기 가이드 체크했으면 자 커트 들어서 내려서 커트 잘 잘렸는지 못 잘렸는지 체크하는 방법 뭐라 그랬어? 이렇게 잡고 이렇게 들었을 때 이렇게 떨어지면 맞는다고 했어요. 딱 맞죠? 그럼 다시 반 나누고 반 갖고 와서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따라가면서 커트 자 다시 반 나누고 반 갖고 와서 위에서 끊어서 쭉 들어 올리다 다운해서 커트 다시 반 나누고 반 갖고 와서 쭉 들어 올렸다 다운해서 지면에서 90도로 커트 플랜 레이어 다시 반 갖고 와서 자 이번엔 앞머리니까 다 갖고 와서 쭉 들었다 떨어뜨려서 자 가이드 기정 보고 커트 해주면 자 라운드 레이어니까 내가 레이어의 특성 뭐라 그랬어요? 레이어의 특성 그라와 레이어의 차이 뭐라 그랬어? 나영아 뭐라 그랬어? 레이어는 두상에 감기고 그라는 퍼져나간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두상에 착 감겨요 라운드 레이어로 자르면 그래서 귀 뒤에 꼽았을 때 어떻게? 이렇게 딱 감겨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거야 그라의 차이점은 이렇게 두상에 말려서 이렇게 넣었을 때 그라듀에이션은 이런 식으로 퍼트려지거나 이런 식으로 볼륨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근데 레이어는 두상에 딱 감기면 두상이 착 달라붙어서 이렇게 딱 감겨 들어가요 그러니까 느낌 차이가 저렇게 떨어질 수 있는 거지 잡아서 퍼지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요 이렇게 지금 퍼지는 부분들 이렇게 자 지금은 모여 있으니까 무거워 보이지만 얘를 만일 스타일링 했을 때 최대한 넓게 이렇게 퍼트리면 어떻게 될까 시스루 형태로 퍼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앞머리 자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넓게 퍼졌을 때에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 체크를 해서 이렇게 퍼트려서 체크를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지금 앞머리가 눈보다 볼륨 딱 넣었을 때에 눈 정도에 떨어지니까 실제로 잘랐을 때는 코 정도에 위치하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일자로 잘라줘요 코에 대고 가발 코에 대고 일자로 자르면 얘가 옆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퍼지면 전체적으로 시스루처럼 퍼질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기장 첫 번째 잡았을 때 자 코에 대고 스퀘어를 한번 잘라주고 두 번째 자를 때는 어떻게 자르냐면 자 이 앞머리 잡은 양의 딱 절반 라인을 잡아서 자 2cm 정도를 디스커넥션으로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그럼 얘네가 옆으로 퍼지면서 이런 느낌으로 시스루뱅으로 퍼져나갈 거예요 블로우드라이어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질감 처리 하는 거에 따라서 바뀌어서 잘린다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는 여기까지 자르시면 되고 전에 이제 잘랐던 앞머리가 여기 보면 살짝 남아있어서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블렌딩 시키면 될 것 같아서 나머지는 뭐 자르면 상관없지만 이 커트 자를 때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두 가지 첫 번째는 길이 설정 길이 설정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 레이어의 양 많이 잡지 않고 플랜 레이어로 사각각게 하자 이것만 신경 쓰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라보죠 고 여기서 이제 리파인 한 거부터 먼저 보자면 이런 라인 쪽에 지저분하게 떨어지는 부분들 컨트롤 해줘야겠지 컨트롤 하기 전에는 제품감이 충분히 느껴지는 상태에서 해야 돼요 제품이 충분히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 이게 리파인 자체가 표현이 정확하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단발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언더라인 쪽 위주로 제품을 발라줘요 이 제품 바르고 안 바르고가 리파인 밀리는 느낌도 그렇고 전체 질감도 차이 많이 나거든요 이게 좀 질감 느낌을 최대한 줘서 내가 질감 처리할 부분을 먼저 보는 거지 요새는
그래서 사실 제품을 질감 처리하기 전에 많이 쓰죠.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저 포인팅을 이용해서 먼저 튀어나오는 거 먼저 정리합니다. 이때게 블런트 기법 좀 안 쓰는 이유는 블런트로 리파인하면 선이 좀 생기고 너무 둔탁한 느낌이 들어서 저 사이드 부분 들어가요. 저 사이드 부분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에 받아서 보면 이게 자를 부분도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 연결해 줘야겠죠. 선명하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런 식으로 선명하게 잡아서 최대한 선명하게 해주고 이렇게 붙여서 하진 않아요. 저는 이렇게 붙여서는 안 하거든요. 그냥 손에 대서 손에 댄 상태에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리파인 해주는데 자 이때 리파인 하다 보면 길이 줄까요 안 줄까요? 줄겠죠. 그러면 처음에 너무 완벽하게 길이 딱 맞춰서 잘라놓으면 나중에 수정하기 어려울까 어렵지 않을까. 길이가 너무 줄어서 수정을 못해요 그때는. 개인적으로 텍스처 좀 많은 걸 좋아해서 그냥 딱 잘라놓고 잘 잘랐네 이게 아니라 아 이렇게 질감을 하면 이 베이스에서 이런 형태가 되는구나 이거. 그래서 단면만 정하면 좋을 것 같고 사진이랑 비교해 보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왼쪽 면 자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왼쪽 면 잘라서 전체적으로 질감까지 해서 마무리 한번 보자. 고! 고고고고고